북경북 세계 물포럼이 개막 사흘째를 맞았습니다. 주 행사장인 엑스코에서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물 관련 신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경연장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일반 시민들도 참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집중호우 때 빗물 펌프장에서 부유물을 신속하게 걸러내는 제진기입니다. 물 위에 떠 있는 쓰레기는 물론 바닥에 가라앉은 퇴적물도 걸러내는데 대구 노곡조야동 배수 펌프장과 이현 빗물 펌프장에도 설치됐습니다.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가라앉아 있는 돌멩이라든가 이런 시설까지도 침전물까지도 다 제거를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대구 엑스코 1층과 3층 전시장에서는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부스를 마련해 상하수 처리와 빗물 이용, 먹는 물 처리 기술 등을 뽐내고 있습니다. 38개국에서 200여 개 기업들이 참가해 다양한 물 관련 신기술을 보여주는 경연장이 되고 있습니다. 대구 경북 토종 기업들도 물 관리 기술을 해외에 홍보하고 바이어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. 미국 바이어가 와서 뭐 엑셀런트라고 얘기도 한적 제가 들었고요.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해외 어떤 메이커와 비교해도 우리 제품이 결코 딸리지 않고 상당히 우수합니다. 국토교통부가 수자원 정보화 전략을 소개하는 등 기상청과 해양수산부,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물 관련 정책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비영리단체들은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신기한 것도 많고 생각지 못한 그런 광경도 많고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. 물포럼 폐막일인 오는 금요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시민 누구나 현장에서 등록한 뒤 관람할 수 있습니다.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.